첫 번째 영상.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난 너무 한국식이다. 네, 저는 마카오콘입니다. 저는 수지입니다. 네, 오늘도 여기 대만 친구로 왔는데, 저번에는 이제 관광지 위주로 찍었다면 오늘은 약간 체험 위주로, 약간 레일바이크 공예 같은 것도 할 거고, 비둘기 먹이 주기, 놀이기구 타기, 여러 가지 이런 체험 위주로 할 거예요. 저번이랑은 좀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이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함께 레일바이크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고! 고! 지다이마. 지달. 이거 디스. 브레이크. 차야 될 때 브레이크. 네. 와, 여기 진짜 앞에 너무 이쁘다. 이렇게 양쪽에 나무 있고 하늘 이쁘고 여기 바다도 보이고. 看这海江, 骑自行车多舒服呀，对吧？ 而且现在星期五。 진짜 여기 해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새우하고 뭐 가리비하고 뭐 홍합하고 조개. 근데 양이 되게 많다. 그 해산물 냄새 엄청 좋아요. 바다 향이? 바다 향. 각자 하느라 바빠 지금. 자기 거 찍고 내 거 찍고. 이걸 바로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. 무슨 말인지 알아? 비즈니스 관계? 아, 알아 이걸? 이걸 어떻게 알아? 그거 상예 관계. 타이완에 요 저양 쇼화 쇼파 마? 요요요. 어, 우리 상예 관계. 상예 관계. 자, 이거 한번 먹어 봐요, 이거. 지금 바삭바삭할 때. 파전인데 약간 새우를 또 많이 넣어가지고 해물새우 파전이에요. 해물새우 파전. 20분 후. 지금 저희가 밥을 다 먹었거든요. 이렇게나 많이 조개를 먹고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. 자, 그러면 다음 일정 가시죠. 열심히 찍고 있네 아주.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네. 이런 데서 딱 여친이랑 딱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. 근데 그 얼마나 좋은 걸 내가 못하고 있어요. 참 씁쓸하구먼. 지금 여기 4층이었는데 여기는 스페인 모습의 그런 분위기래요. 근데 사실 제가 스페인을 안 가봐가지고 왜 이게 스페인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쁘게는 잘 꾸며져 있네요. 오, 괜찮은데? 근데 이거는 오션뷰보다 갯벌뷰다. 갯벌 반 바다 반. 저기 보니까 갯벌에서 조개 캐는 사람들이 많네요. 여기는 프랑스 파리 느낌의 인테리어를 해놨대요. 여기는 확실히 4층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 같아. 자, 그러면 또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볼게요. 여기는 영국 런던의 인테리어로 해놨대요. 위에랑은 좀 다르게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전신 거울은 다 있네 여기에. 밖에 되게 좋다. 밖에 좋네, 밖이. 여기도 괜찮은데? 야, 자리가 되게 많다.
我们一起喝吧。来，干杯！还不错。我爸现在太耀眼了。啊，我说啊，对对对，太阳을 피하고 싶어。 你知道这首歌吗？不知道。哇，세대 차이 미쳤다 이거. 아, 세대 차이가 아니라 나라 차이지. 이거는 내 보기엔 차이 맞아요. 레인 알아? 레인? 레인. 네, 알아요. 레인 노래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도 몰라? 알잖아. 태양을 피하고 싶. 굉장히 크네. 이 묘묘한 거 핑크뮬리. 핑크뮬리. 어, 드라마예요? 아, 드라마. 아, 사실 나도 살면서 본 적이 없어. 아, 실제로. 아. 뭔지 알아? 핑크색. 핑크 색깔. 어, 되게 이뻐. 어. 여기 앞에 여기 이쁘게 졌다. 단풍. 어, 진짜 예쁘다. 나는 지금 아이고, 애기들. 귀엽다. 서스 여기 너무 좋은데 사진 한번 찍을래? 좋아요. 오, 여기서 춤 한번. 오, 뭐야 그거? 어. 1, 2, 3, 4. 저거 헤이 마마 못해? 하이 헤이 마마? 헤이 마마? 아, 이거 못해요. 요건가? 수우파 봐, 수우파. 아이고, 이거. 어? 저기 보인다. 드디어 살면서 첫 핑크뮬리입니다. 진짜 옛날부터 좀 핫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보네요. 여러분도 보여드릴게요. 신기하다. 완전 핑크예요 여기. 와. 띠동갑. 아, 띠동갑? 갑자기? 왜 사진 포즈가 띠동갑이야? 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네, 지금 다 보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지금 일부분밖에 못 봤어요, 시간 때문에. 근데 볼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. 꽃들도 너무 많고 또 뭐도 많았죠? 커플도 많아요. 아, 커플도 많아요? 커플도 많아요. 커플은 볼 게 안 되지만 그래도 커플도 많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일정 월미도에서 만나겠습니다. 고고. 야, 월미도 진짜 오랜만이다. 옛날에 친구들이랑 월미도 진짜 많이 왔거든요.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. 먹거리도 원래 좀 많긴 했는데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아,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. 자, 이렇게 하면 온다고, 봐봐. 이렇게 하면 온다고. 자, 모여들게. 내가 신이다. 자, 모여들어라. 오, 신이다, 신. 신이다, 신. 오, 깜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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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. 어때? 오. 오, 왔어. 됐어. 됐다. 내 거거든. 마이랜드. 약속한 사이야. 나 아까 이게 처음 탈 때 세계 최고 2층 바이킹. 최대 110도까지. 니칸 바이도에다. 아니, 아버님이 동안이시고 뭐 안 좋은 일이죠? 아. 남성분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? 33이에요, 전 33. 그러자가 여기 21? 어, 이런 도둑놈. 띠동갑을 만나? 잡아주세요.
잡아줘야지. 잡아. 대만에서 여기까지 타러 왔는데. 오. 잡아줘야지. 내가. 잠깐만. 내가 당. 아니 저 한국 사람은 개그맨이야? 오. 왜 이래? 오. 대만. 이런 남자인 줄 알고 만난 거야? 오. 오. 아니 잠깐만 저 하얀 모자 쟤는 아빠가 스파이더맨인가? 야 저 손만 뻗으면 거미줄 나갈 것 같아. 아 저기 봐. 지금 뭐 하지? 자 여기까지 할게요. 됐습니다. 만신창이 만신창이. 아 제가 유튜버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아 저요? 네. 별로 안 유명한데 마카오 권이라고 치면 나와요. 아 지금 유튜브 따이고 있습니다 지금. 살짝씩 나와도 되죠? 네. 아 저기 봐. 되게 이쁘다 뭔가 되게 알록달록하다. 한지 연필꽂이 하고 한지 손톱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네. 네. 그래서 한지를. 아. 자 거울 한번 보고. 거울 한번 보고.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나야 나. 나야 나. 저요. 한지예요? 딱 보면 나무 같은데. 네. 좋아. 요. 서로 자랑 중. 뭐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런 우리나라의 한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할 수가 있고 기념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여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런 체험 활동도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가족, 친구, 애인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. 저는 수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